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 이승환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상상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 등으로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상의 세계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달한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질까요? 가상현실이 인간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위험은 없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를 가져올 양날의 검입니다. AI는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과 동시에 인간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와 공존하고 경쟁해야 될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제 우리 교육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AI라는 새로운 환경을 주도하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인류가 화합하여 지속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을 휴먼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뇌 가소성에 기반하여 두뇌를 훈련함으로써 인간 고유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휴먼 테크놀로지는 물질 문명의 정점인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사람 중심의 정신 문명 시대로 이끄는 5차 산업의 핵심 분야가 될 것입니다. 컴퓨터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발전해온 인공지능은 수백만 년간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인간의 지적 수준을 단숨에 넘어버렸습니다. 과연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면서 지구상에서 문명을 창조한 것은 바로 Who am I? Who am I?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았을 때 비로소 잠재된 능력을 깨우고 창조성을 발휘하여 자신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척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진정한 자연지능입니다. 자연지능은 우리 뇌의 작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든 것이 뇌의 무한한 창조성이듯이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뇌의 시대라고 부르며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뇌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도 뇌 연구 메스터 브레인으로 1998년부터 10년 주기로 뇌 연구 촉진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제3차 슬로건은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그것은 바로 뇌교육입니다. 바로 자연지능의 개발을 이끄는 뇌 활용 교육이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자연지능과 인간 고유의 역량 개발을 위해 생애 주기별 뇌 활용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두뇌 훈련 산업의 육성과 보급에 앞장서며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개시에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졸업생인 BTS가 우리는 변화에 겁먹는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웰컴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로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 앞에 심리적 장벽을 세우지 않고 웰컴하는 자신감과 용기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학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창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목을 키워주는 열린 교육으로 과감히 변화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원격 대학은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품질 교육 콘텐츠와 e-learning 시스템을 운영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비누스 대학과 인도 힌두스탄 공과대학에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뇌교육 명상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역량 강화 원격 과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수강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AI와 메타버스 플랫폼 ICT 기술은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확대하여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격대학의 교육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20세기 한국은 남을 따라가는 나라였지만 21세기 한국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BTS로 대표되는 K-POP, K-문화와 함께 품격 있는 시민의식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선한 영향력과 홍익의 DNA는 국가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 철학은 바로 우리 민족의 홍익 인간, 정신,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여기는 천지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를 맞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인성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착하고 도덕적인 것을 의미했던 인성이 지금은 열정과 도전, 협동심과 책임감, 겸손,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생의 역량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과 천지인 사상은 AI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우리 문화의 자산이고 보물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지구와 인류 사이에 공헌할 한국 문화의 가치를 원격 교육의 20년 노하우와 세계적으로 혁신대학이라고 불리는 미네르바 모델을 결합하여 전하고자 미래 교육 모델로 K-미네르바 스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지구라는 운명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해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없는 정치, 인성이 없는 권력, 소유는 개인도 불행하게 하고 전체도 불행하게 합니다. 사회와 국가가 조화로움과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물질 중심의 산업혁명이 아닌 인성을 회복하는 휴먼 테크놀로지 중심의 5차 산업혁명이 필요하고 지구란 공동체의 의식으로 지구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공존과 평화를 위한 지구 경영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간의 뇌가 있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인지 세상을 파괴로 이끌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가진 뇌를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학교는 뇌와 한국 문화자산을 핵심 키워드로 AI 시대의 자연지능을 개발하고 인성을 회복하는 휴먼 테크놀로지 선도 대학으로서 인류가 화합하고 공생하면서 지구 경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